종교적인 기능을 넘어서 한국의 홍보대사 역할도 겸하고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온 금정구 두구동에 위치한 홍법사인데요. 홍법사 심산 주지스님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유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네.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건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가운데 올 한 해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홍법사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네. 사찰마다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만 네. 특히 좀 홍법사만의 템플스테이 좀 특별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다양한 계층 네.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에게는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그 6박 7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제 동자승 단기 출가가 있죠. 네. 동자승은 이제 5세, 6세, 7세를 대상으로 해서 그때 21일 동안 네. 완전히 집을 떠나서 절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스님이 되는 거예요. 아. 단기, 기간, 21일 동안.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냥 주말을 이용해서 하루 편하게 와서 절에 예절을 익히고 하루 절에서 생활하는 그런 템플스테이까지 하여튼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가을에 UN 오케스트라가 초청이 돼서 네. 왔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귀한 손님이 한국에 온 셈인데 그렇죠. 홍법사에 좀 들려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즐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홍법사에 오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네. 금정구에 초청이 되어져서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에서 한국 문화를 좀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홍법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음식입니다. 네. 사찰 음식. 그래서 그러면 초청을 해서 우리가 사찰 음식을 한번 맛보고 또 사찰 음식을 전시를 하면 이렇게 뭔가 한번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초청을 해서 대웅전에서 네. 대광명전에서 공양을 한번 할 수 있게 했죠. 이 단순한 사찰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그런 홍보대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네. 우리는 이제 한국의 많은 어쩌면 한국적 컨텐츠 가운데에서 네. 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 부분이니까 그 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을 꼭 강요하고 주장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그것이 그 공유될 수 있는 거라면 같이 공유하는 것이 또한 불교가 해야 할 사회적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네. 사찰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마지막으로 네.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사회와 혹은 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의 정신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 뭐 종교, 뭐 다 열어서 어느 종교를 가지든 어떤 뭐 나라 사람이든 함께 와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이 홍법사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제일 큰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종교를 떠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네. 오셔가지고 마음에 이제 쉼터, 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네.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